5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암송 구절이 시편 125편 1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가리켜서 시편 중에 가장 훌륭한 시이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라고 극찬했습니다. 시편 19편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의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의 수여자로 또 백성들 개개인에게는 구원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19편에 이 세 종류의 하나님의 계시가 다 나타나는데 첫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 특히 하늘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반 계시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침의 일출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에 비유하고 태양이 하루 동안 하늘을 지나가는 모습을 운동선수의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핑계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다윗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서 토라, 즉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찬양하면서 율법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모든 계명들을 통하여 경고도 받고 상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계명의 말씀들이 아니면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날 수 있나이다. 그리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되었사오니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사랑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